안녕하십니까, 서우씨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무 생각이 많으면 영상을 찍지를 못하겠네요. 계속 찾아보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너무 늦어져서. 원래 제 유튜브는 좀 허접하니까 그 컨셉에 맞게 허접하게 빠르게 자주 그냥 주절주절 하는 쪽으로 컨셉으로 계속 나가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형 말리부랑 1.35 터보 이야기랑 그다음에 그 한국 GM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 현재까지 생각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한국 GM, 그러니까 쉐보레가 크게 성장할 수 있나요?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뭐 현대, 기아, 현대는 불가능하고 현대, 기아, 기아의 한 60%, 70%까지 따라잡을 수 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불가능하죠. 그냥 이건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들도 더 잘할 거고, 사실 누가 봐도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뭐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국가기관 산업이 아니라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사실 비중이 너무 커요. 게다가 정치적인 부분까지 엮여 있죠. 현대 기아차의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으로 대변, 민주노총인데, 이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흐름 혹은 그 정치적인 집단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좌파 정권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망해도 안 되고 흔들려도 안 되죠. 왜? 그러면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인 민주노총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흔들릴 수가 없어요. 뭐 약간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건 그냥 한시적일 뿐이지 절대 우리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힘들게 두진 않아요. 그건 뭐 분명한 거죠. 그리고 우파 중에서도 민주노총은 싫어하고 현대차는 싫어하지만 현대차는 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산차를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사실 현대 기아차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한국 GM이나 다른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그 빈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은 그런 형국이에요. 뭐 르노삼성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어떤 가동률, 그다음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 일본에서 니산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건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는 국내에서도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잘 하지 않는 것들을 라인업 내놓고, 그다음 가격을 중형, 오래된 중형 모델 가격을 최대한 다운시키고, 그다음에 뭐좀 특이하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현대 기아차가 하지 않는 도넛 형태의 LPG 가스통도 달고, 여튼 각자 살 길을 찾아가고 있고, 렉스턴 역시도 SUV에 특화해서 아예 판매량이 100대 미만으로 너무, 사실 이걸 라인을 두는 게 오히려 손해인 체험맨을 과감하게 단종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SUV에 집중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픽업도 두 가지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 픽업이 있죠. 렉스턴의 픽업이 있는데 이 픽업에 추가로 두 가지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화물 적재 칸을 한 가지 형태로 늘린,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확장, 그러니까 롱바디, 렉스턴 스포츠의 롱바디도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자신들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하지 않는 픽업 시장, 뭐 SUV 주력이긴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픽업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라인업 많이 공략하면서 아마 내년에는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까지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렉스턴 스포츠의 어떤 확장 모델을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를 내놓으면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고. 자, 이제 한국 GM이에요. 근데 한국 GM이 기존의 자동차 라인업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좀 북미 스타일이기 때문에 국내랑은 코드가 좀안 맞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게 그냥 현대 기아차랑 막 부딪혀서는 사실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도 뭔가, 물론 이게 그러니까 GM 입장에서 나쁜 생각으로 아예 얘들을 날려버리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최대한 걔들의 입장에서 한번
봐주면 걔들 입장에서도 현대 기아차랑 맞부딪혀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한국에서 생존은.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 특이한 형태 혹은 특이한 라인업을 유지를 하거나 뭔가 특이한 형태로 나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한국처럼 현대 기아차의 그 지배 능력이 너무 사실상 거의 정권 차원에서 밀어주는 이런 나라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GM이 노력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구조조정, 대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분사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자, 왜 기존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들이 다 힘들어했죠? 결국은 강한 노동자들이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노동자들 때문에 다 망했다라고는 할수 없죠. 그러니까 과거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다 현대 기아차를 제외하고는 다 해외로 넘어갔잖아요. GM, 쌍용, 그러니까 르노, 삼성 다 해외 브랜드로 넘어갔잖아요. 이들의 넘어갔던 이유가 단순히 뭐 노동자 때문이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 차도 엉망이었고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매력도 없었고 뭐 아쉬운 점들은 많았지만 여하튼 분명한 건 노동자들 강성 노조로 인해서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약간이나마 영향이 있긴 있었죠. 자, 지금 입장에서 한국 GM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 최소로 줄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 충분히 만족스러울, 그러니까 생산량 대비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도로 공장을 최소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은 사실 필수적인 걸 제외하고는 최대한 줄인다는 게 사실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 공장, 솔직히 저 정도까지 필요 없으니까 날리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쉐보레 자체가 글로벌 구조조정을 하면서 막 미국 내에서조차도 공장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뭐 공장 줄이는 거야 뭐 이상한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창원 공장이나 부평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기에 생산되는 정도의 물량은 아마 유지를 해주겠죠. 근데 몰라요 또 공장 하나 없애버릴지 진짜 공장 하나만 남겨놓을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하튼 줄이는 건 맞아요. 최대한 슬림하게 해서 줄이는 게 맞아요. 왜? 아무래도 한국 GM, 그 쉐보레 입장에서는 한국 GM을 통해서 한국 GM이 글로벌 GM, 그러니까 미국의 GM과 거래를 해서 차를 직접 들어오는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게 미국의 GM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 미국에서 생산한 거, 노동자들이 생산한 거, 혹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물건, 부품 같은 거 한국으로 보내서 이걸로 한국에서 생산을 하면 여기 거래는 사실 이게 우리는 뭐 구멍가게 하면 아유 내가 너한테 물건 주는 거 요거는 뭐싼 맛에 요건 좀 싸게 해서 팔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얘들은 사실 뭐 멕시코의 공장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GM이라든지 한국 GM이라든지 얘들은 서로 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같은 것 안에 있긴 하지만 서로 다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GM에서 생산돼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 한국 GM이 이걸 사실상 사는 거예요. 사서 한국에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GM 입장에서는 한국 GM이 막 부채가 엄청 많아지고 손해가 커지고 뭔가 막 기업이 막 크게 성장하고 막 긍정적으로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된다고 해서 큰 장점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미국에서 물건 한국에서 무조건 팔도록 보내고 한국에서 최대한 비싼 가격에 미국에서 직접 오는 차를 구입하고 이걸 한국에서 판매를 하면 사실 미국 GM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예요. 진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한국 GM 입장에서는 손해냐? 여기에서 좀 아픈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GM은 지난 선거쯤에서 봤잖아요. 다급하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손을 내밀어요. 왜? 거기에 수많은 노동자가 있거든요. 얘들, 미국 애들은 무서워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좌파 우파 상관없이 노동자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왜? 그건 지지율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한국 GM이 문 닫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만약에 노동자들 다 잘라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군산에서 군산 공장 폐쇄해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부평, 창원 폐쇄해버리면 그것보다 훨씬 더큰 영향이 있죠.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GM이 문을 닫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돌아가도록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한국 GM 입장에서도 그걸 알고, 미국의 GM 입장에서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어요. 물건 한국으로 많이 보내버리고 계약해서 그냥 미국 GM 입장에서는 그냥 수익을 다 내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게 팔리, 한국에서 이코녹스가 팔리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얘들은 GM, 미국 GM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대한 많이 일단 한국 GM으로 넘기고, 한국 GM 입장에서는 이걸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안 팔려서 부채로 잡혀있든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기업 나빠진다? 그러면 우리 한국 GM 이렇게 힘들지 않냐, 이거 빨리 이러려면 구조조정해서 회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라고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좋은 요소도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에게도 압박을 해서 정부에게도 지원을 받는, 지난 선거 전에 봤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받는 좋은 요소도 되고, 그러니까 한국 GM의 부채는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미국 GM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예요. 한국 GM을 구조조정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한국의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도 좋고, 그러니까 한국의 쉐보레는 안 팔려도 상관없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야, 쟤들이 장사를 안 하려고 하나? 쟤들이 물건을 팔기 싫어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정답이에요.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안 팔려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미국에서 그냥 물건 나오는 것만 한국으로 넘겨놓고 한국의 부채 다 잡아놓고 오히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걸 계속 내밀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 GM의 상황은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왜? 저렇게 자동차의 강성 노조를 저런 식으로 다루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불가능했는데 그걸 지금 한국 GM이 이뤄내고 있어요. 한국 GM이 실제 굉장히 강성 노조를 압박을 해서 푸시를 해서 실제 군산공장을 폐쇄시켜버렸고, 다음은 부평이나 창원이 될지도 몰라요. 자, 지금 우리 부채 이렇게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만 그렇게 많이 월급 받고 계속 버티고 구조조정 거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한국 GM 다 망해버리는 게 좋냐? 라고 지금 노동자를 압박해서 지금 실제 분사를 거의 이뤄낼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고, 노동자를 구조조정해 나가고 있어요. 이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와,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솔직히 현대기아차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상황일 거예요. 여하튼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나갈게요. 그럼 분사되는 게 나쁜 거냐? 사실 이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한국 GM의 모태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 GM은 사실상 미국의 마인드로 한국 GM을 경영하고 있고, 미국의 상황에서 보면 솔직히 이게 미국에서는 그냥 그 거래하는 직영 AS 센터가 있다라기보다는 AS 센터 자체가 그냥 하나의 뭐랄까 우리나라의 닭집 프랜차이즈처럼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망도 그렇고, 판매망도 사실상 프랜차이즈 비슷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그 정비하는 망도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걔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구조인데 한국은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한국의 GM을 바꾸고 싶은 거일 거예요. 물론 그 궁극적인 마지막에는 한국을 철수한다는 목표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누구도 모르니까. 그 카우카잼이라는 사람의 생각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인도에서도 구조조정을 뭐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마무리하고 왔어요. 꽤 잘 정리해버리고 남은 공장은 다른 회사에 이제 계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대체해서 뭐 다른 걸 생산하도록 이런 식으로 잘 인도에서도 잘 구조조정을 해버렸어요. 실제 한국에서는 또 그렇게 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릴지 어떻게 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진짜 호주처럼 연구센터 R&D 센터 빼고는 다 없애버릴지도 모르지만 그건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뭐 미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고. 자, 만약에 지금 그들의 말대로 진짜 그렇게 분사를 해서 미국 시스템으로 간다면 이건 또 다르게 뭐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자, 외주 형태로 다 계약을 해서 정비 사업소도 다 외주 형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연구센터도 따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생산 공장만 따로 있고, 그러면 생산 공장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한국 GM 입장에서는 한국 GM, 자, 현대기아차는 어때요? 한국 GM의 현대기아차는 공장이 스톱되면, 애기 오네요. 애기 보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애기 달렸습니다. 다시 컨티뉴. 자, 현대 기아차는 어때요? 자, 노조가 파업하면서 공장이 스톱돼 버리면 판매를 못 하잖아요. 맞죠? 완전 스톱돼 버려서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가 그렇게 노동자들의 임금이 계속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장이 스톱되면 끝나잖아요. 현대 기아차는 최소로 재고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계속 변경을 해 나갔죠. 계속 다듬어 나갔죠. 그래서 사실 자동차 기업이 재고를 저렇게 현대 기아차처럼 저렇게 적게 유지를 할수 있다는 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다른 외국 브랜드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저런 시스템은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한국에서 판매하는 현대 기아차의 시스템은. 저렇게 거대하게 많이 판매하는 기업이 저렇게 재고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재고가 적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노조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버리면 재고가 워낙 부족하니까 바로 재고 소진되어 버리고 뭐 그냥 스톱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 다 시스템이 멈춰버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많이 주고 이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불안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불안전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국 지극히 미국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걔들 입장에서는 사실 최대한 한국에서 생산한 게 만약에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서 완전 생산이 올스톱 되더라도 다른 시스템이 크게 영향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비맘도 외주로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많은 차량들을 더 많이 직수입을 해서, 오케이, 말리부. 한국에서 생산하지만 그거 파업으로 생산을 못해서 공급을 못한다? 그러면 뭐, 말리부 판매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인센티브 주고 해서, 이코녹스로 돌리거나 할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이코녹스 같은 경우는 직접 들여와서 판매를 하니까, 지금 계획대로 공장에, 생산 공장, 그 다음에 직접 들여오는 거, 혹은 해외로 수출하는 그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정비망, 이렇게, 그 다음 R&D 센터, 이걸 다 분산시켜서 나눠버리면 사실 한국 GM 입장에서는, GM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GM 쉐보레 입장에서는 지극히 미국스러운 스타일로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끌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사실 이건 크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한국 GM이 이런 긍정적인, 그들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제 가고, 실제 그것까지 간다면, 저는 그게 한국 GM 쉐보레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미국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한국 GM을 잘 이끌어 준다면 진짜 저는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얘들이 카우카진 같은 사람이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죄송합니다.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지 아니면 그 머릿속에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한국을 아예 청산, 정리해버리는 목적인지, 그러니까 R&D 연구센터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는 목적인지는 그건 우리가 알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가장 최근에 산업은행이랑 다시 뭔가를 했잖아요. 한걸 보면 적어도 몇년 이상은 일단 한국 시장에 분명히 남아 있어요. 당장 뭐 1, 2년 내로 한국 시장 다 청산하고 처분하고 판매하고 가버리면 떠나가 버리는 거 그거 아닌 건 지금 맞아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빠르게 구조조정을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어떤 자동 한국 GM, 한국 쉐보레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분사하고 뭐랄까, 기존에 우리 한국 자동차의 기업의 가장 문제였던 그 강성 노조에 끌려가던 그 구조를 완전히 개선하고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야. 이 진실은 누구도 몰라요. 뭐, 카우카잼 이 사람 머릿속, 그리고 미국의 GM만 알겠죠. 그들이 어떤 목표인지는. 여하튼,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 볼건 우리가 조금, 지금 너무 심각했죠? 이제 말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말리부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그 쉐보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더뉴 말리부 새롭게 나왔죠. 디자인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사실 전면에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매기처럼 생겼다고 사실 오너들도 많이 비아냥거리던 그 디자인이 완전 깔끔하게 개선됐고 앞뒤 다 뒤는 약간 LF 스타일로 그 테일램프 안쪽이 LF 스타일로 입체적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계기판도 굉장히 멋지게 바뀌었어요. 가운데에 시인성 좋게 두고 좌우로 두면서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사실 더뉴 말리브를 지금 물론 높은 등급으로 보면 가격은 비싸지만 가장 완벽하게 부정적인 어떤 뭔가를 잡을 수 없는 국산에서 팔리고 있는 국산 중형차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솔직히 LF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너무 구리고 택시로 너무 많은 게 단점이고 K5 역시 비슷하죠. SM6 같은 경우는 역시 극복할 수 없는 그 하체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산에서 중형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1.35이 터보 이걸 저는 정답지라고 봐요.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미쳐요. 이게 2등급. 그러니까 중형 중에서 2등급이 나온 게 이건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 등급이 2등급이에요. 2등급. 얘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연비를 한번 들어보세요. 1341cc짜리 이제 엔진인데 156마력 24.1토크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단순히 이제 페이퍼 스펙만 놓고 보면 중형 세단에서 크게 아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너무 중형 세단에서 오버해서 막 뭔가 좀 고성능으로 가야 된다라는 뭔가 알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이게 스펙만 일단 보면 전혀 낮은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시승기를 보면 초반에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디젤차처럼 초반에 이렇게 뭔가를 좀 모아놨대요. 끌어내려놔서 초반부터 되게 가속력이 좋아서 이게 1.35라는 걸 모르고 타면 이게 과연 2리터 엔진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초반에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일단 접어두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연비예요. 복합 연비가 14.3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4.2입니다. 도심이 12.8, 고속도로 16.2예요. 2등급이에요. 이게 16인치, 17인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13.3 복합연비 차량은 뭐냐 하면, 이거, 그, 퍼펙트 블루라는, 블랙 에디션이 있죠. 퍼펙트 블루. 크기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3.3으로 복합연비가 내려가요. 근데 19인치 휠을 끼우고도 고속에서 14.9, 연비가 14.9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4.2의 그 복합연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자책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고속도로 연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16.2의 고속도로 연비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드리면, 자, 여러분들 i30 있죠? 현대차의 i30. i30의 1.4 터보. 1.4 터보의 복합연비가 얼마일 것 같아요? 13입니다. 도심 12, 고속도로 14.4예요. 놀랍죠? i30 그것보다 연비가 훨씬 좋아요. 이건 고속도로 14.4밖에 안 돼요. 근데 사이즈 면에서는 확실히 더 크다고 할수 있는 더뉴 말리브가 고속도로 연비가 16.2예요. 어마어마하죠? 거의 1.8 이상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보다 더 작은 거 한번 비교를 해봐라라고 하면 거의 뭐 출장계, 그러니까 출장계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회사에서, 법인 회사에서 출장용으로 뭐 사실상 대세라고 하는 엑센트. 그러니까 엑센트의 헛자면 출장용 차량인 거예요, 그냥. 근데 엑센트, 여러분들이 가장 출장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는 엑센트, 그 작은 차량에 1.4 엔진이 있어요. CVT 말고 그냥 수동, 진짜 연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 수동의 연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복합 연비 14.1, 도심 12.7, 고속도로 16.1이에요. 놀랍죠? 복합 연비도 그렇고, 고속도로 연비도 그렇고, 더뉴 말리브 1.35가 액센트 수동보다 연비가 더 좋은 거예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차가 나왔는데 사실 얘들이 이슈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게 진짜 솔직히 아쉬워요. 물론 얘들이 처음에는 2.0의 그 가속력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지만 저는 얘들이 지금 해야 될게 연비
연비가 진짜 극단적으로 일반 가솔린 대비는 극단적으로 좋다는 걸 굉장히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진짜 좋거든요. 이게 그 공식 연비가 이렇게 고속도로 기준으로 16.2가 나오면 보통 이 정도면 그냥 평범하게 달리면 한 17에서 18, 고속 연비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인 연비보다 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심 연비는 공인 연비보다 좀 못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왜냐하면 고속도로 연비는 이렇게 그냥 쭉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인위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뭐 이슈 세팅이나 뭔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고속 도심 연비에서는 어떤 뭐 상황 시뮬레이션 하는 그 측정하는 그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 스펙상으로는 잘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운전할 때는 그것처럼 그렇게 못하잖아요. 반면에 고속도로 연비는 스펙상으로는 사실 개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운전할 때 계속 밟고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연비가 훨씬 더 실제는 잘 나오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연비 기준으로 16.2라면 이 정도면 거의 체감하기에는 한 18 이상은 쉽게 나올 거예요. 고속도로 연비가 18 이상 나오는 하는 거. 뭐 이 정도면 솔직히 발컷만 좀 하면 거의 19, 18, 19, 20 정도도 일반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진짜 연비 운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 기준으로 10 후반대 고속도로 연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물론 차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액센트 같은 거보다, 액센트 같이 작은 거보다 덤뉴 말리브 이 정도 타면 장거리 달리면 사실 장거리에서 피로도는 차량의 크기랑 거의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빠르고 재미있고 스포츠카도 결국 장거리 달리면, 장거리 달릴 때 그 피로감은 물론 장거리도 이제 거리나 시간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장거리를 뭐 한 300km 이상 달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느끼는 건 차체의 크기, 실내 공간의 그 면적, 그 다음에 시트, 결국 여기에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차급은 극복할 수 없어요. 마티즈가 아무리 뭐가 좋고 해도 장거리 달리면 중형에 비해서 그 피로감은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거리 멀리 달리는데 솔직히 초기에 차값은 좀 액센트 같은 것보다 비싸지만 연비나 어떤 피로도면, 공간 면에서는 더 뉴 말리브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진짜 쉐보레가 좀 마음먹고 그 법인 장거리 출장 어떤 그 시장을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좀 거기에 맞춰서 공략을 들어가면 진짜 이거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 연비면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 택시로 판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잘 팔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개조하지 않고 택시로 운행을 해도 LPG랑 비슷비슷하게 운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 물론 그건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정도로 지금 연비가 좋은 차량이에요. 이게 중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여튼 좀 뒤로 넘어가면, 그래서 일단 2345만 원이 깡통인데 여기에도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냥 그 ISC, 우리가 보통은 ISC라고 얘기하는 엔진 스탑 앤 스타트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뭐 크게 아쉬운 게 없어요.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웃긴 건 가장 깡통인데 에어백은 10개. 그러니까 이것도 에어백 10개도 지금 기준으로, 중형 기준으로는 가장 많죠. 그 다음에 후방 주차 보조, 아마 이건 소리겠죠.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알림, 그 다음에 LED 주간 주행등, 그 다음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이건 좀 뜬금없네요. 물론 이걸 제가 안 타봐서 사실 모르겠지만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라면 클립 형태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주차 브레이크가 잠기는 그걸 말하는 건데 이걸 깡통에 넣어줬다는 것도 좀 웃기고, 그 다음 좌우 독립식 전자동 에어컨, 이것도 좀 웃기네요.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과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걸 또 깡통에 넣어줬다면 그것도 웃겨요. 여튼 그 다음에 가스의 후드, 가스 후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그거 많이 비아냥거렸죠. 이렇게 짝대기라고 해서 막대기 뼈다귀 같은 거 걸치는 거 후드에. 근데 그게 이제 가스 리프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2열도 6:4로 폴딩되니까 뭐 이렇게 뭐 이케아 같은데 혹은 뭐 짐 많이 실는 사람들도 괜찮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 보면 괜찮아요.
깡통만 해도 2345만 원짜리 깡통만 해도 굉장히 구성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한다면 저는 파선은 넣겠어요. 파선은 넣고 안 넣고는 이렇게 중형 세단에서는 중고 시장에서 다시 팔때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얘기를 드리는 게 사륜, 현대 기아차의 사륜은 굳이 넣을 필요 없지만 파선은 있으면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이건 이제 초기에 차값에 조금 더 들어가지만 나중에 팔 때 훨씬 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빠르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깡통만 해도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아쉬운 건 뭐 그거 그러니까 하이패스를 하려면 약간 LS가 아니고 디럭스로 가야 되는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하이패스 같은 거 태양열로 돼서 충전하는 식이 한 4, 5만 원이면 요즘 사거든요. 그러면 그냥 깡통 사고 파노라마 썬루프 넣고 하이패스 태양 충전식으로 사서 그걸 앞에 달아놓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돈이 얼마냐면 2345만 원에 파스 넣으면 994만 원, 그 다음에 2439만 원, 2439만 원이네요. 2349만 원에 2354만 원 정도면 하이패스까지 별도로 해서 추가를 해서 이제 탈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상품성이 좋아요. 특히 연비면에서 뭐 연비면에서 이렇게 당연히 기름값에 아끼는 것도 거의 이건 참고로 여러분이 경차는 이거보다 연비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경차는 사실 우리들이 이제 경차가 이제 효율 면에서 탄다고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경차가 연비가 안 좋아요. 뭐 이를테면 스파크도 그렇고 모닝도 그렇고 우리가 자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스파크랑 모닝이랑 비슷비슷합니다. 또이또이합니다. 근데 복합연비가 15, 도심연비 14.2, 고속도로 16.1이에요. 스파크가. 자, 지금 다시 더뮤 알리보 보면 복합연비 14.2인데 복합연비에서는 14.2로 낮아요. 그러면 도심연비에서는 12.2로 더뮤 알리보가 낮지만 고속도로 연비에서는 16.2로 더뮤 알리보 1.35가 오히려 스파크보다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더 좋아요. 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이제 가감속을 할 때, 아무래도 경차 같은 경우는 이미 RPM을 웬만큼 짜내고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가감속을 할 때 연료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면 경차는 연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 많이 낮아요. 많이 낮아져요. 반대로 이렇게 더뉴 말리부처럼 이 정도면 오히려, 연비면에서는 고속도로 장거리 많이 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뭐 통행료 50% 할인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여튼 더뉴 말리오의 상품성은 진짜 좋다. 연비.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1.35면 뭐 세금을 계산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세금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세금 면에서 진짜 낮아요. 세금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1.35면 거의 뭐 경차 제외하고 가장 낮은 cc라고 봐야죠. 보통 우리가 요즘에 다른 브랜드에서 100이랑 낮게 나오는 게 뭐 1.2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거의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그 1년의 세금 면에서도 100이랑 대비해서 세금 면에서 굉장한 이득이고 게다음에 이게 저공의 차예요. 그러니까 3종 저공의 차예요. 이게 등록이. 그러니까 이건 공영주차장에 50% 할인이 또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이건 상품성이 진짜 좋은 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들이 오히려 다른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쉐보레 말리브 1.35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 꽤 잘 팔릴 것 같다. 공장 빠방하게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상품성 좋게 잘 나왔습니다. 솔직히 깔 게 없어요. 왜? 등록 세금 저렴하지. 1.35니까 세금 저렴하지. 연비 좋으니까 연비가 경차보다 더 잘 나오는 수준으로 고속 달리면 그 정도로 연비도 굉장히 좋지. 하이브리드 제외하면 거의 가장 최상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디젤 소수 제외하면 하이브리드 제외하고 가장 연비가 좋아요. 가솔린 차들 중에서. 그 다음에는 저공의 차니까 그 다음에 50% 공영주차장 50% 할인도 당연히 되는 거고
게다가 깡통도 옵션이 꽤 괜찮아요. 특히 깡통인데도 깡통인데도 불구하고 에어백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뭔가 까고 싶은데 디자인도 오히려 기존에 그 수염이 달린 그 매기 스타일에서 이제는 아주 깔끔하게 전면도 그렇고 후면도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계기판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변했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까고 싶어요. 까고 싶은데 뭘로 까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토글키. 그러니까 기아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 하는 토글키가 기아에 있다고 기아 위에 있다고 이제 까는데 저는 그거 까는 애들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들 혹시 페달 시프트 있는 차도 여러분들 페달 시프트 어느 정도 쓰시나요? 진짜 미친 듯이 달리는 이제 좀 쏘는 거 좋아하는 애들조차도 어느 정도 차에 적응을 하면 패들 시프트가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패들 시프트를 쓰지 않아도 악셀의 그 깊이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이 차량의 기어를 제어할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면 진짜 막 트랙처럼 이렇게 진짜 RPM을 계속 진짜 5천, 6천까지 끌어당기면서 써야 되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좀 스포티하게 달릴 때 엑셀의 깊이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아를 조정할 수 있어요. 물론 다운시프트는 좀 힘들지만, 아니, 일반 중형 세단 혹은 일반적인 차량 타면서 RPM 4, 5천 이상으로 방방 뛰어가면서 막 칼질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 미친놈 소리 듣지. 그 짓을 왜 해요? 그래서 진짜 고성능 모델이고 진짜 스포츠카면 패들 시프트 당연히 있어야 되죠. 스티어링 휠 바로 뒤에 있어서 진짜 패들 시프트 막 가지고 놀면서 해야 되지만 일반인들 기준에는 여러분들 패들 시프트 최근에 써보신 분? 제 차도 패들 시프트 있지만 안 써요. 처음에 장난으로 몇번 딱깍딱깍딱깍 해보지 안 써요. 특히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반응이 즉각적인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DCT 달리 DCT 달린 아주 특별한 그런 모델들, 소수의 모델 제외하면, 뭐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탁 친다고 해서 바로 기어가 뭐 다운시프트 탁 바로 되고 막 즉각적으로 웅웅웅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안 돼요. 일반적인 차량에는. 그래서 솔직히 패들 시프트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슨 언덕길 올라가는데 무슨 힘 딸려서 못 올라가는 차가 요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깔게 없으니까 그 변속기에 위에다가 패들 시프트 그 토글키가 있다고 그걸 까는 거예요. 심지어 자동차 기자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동차 기자들이 얼마나 현실과 떨어져 있는 시선으로 자동차를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아니, 그걸 일반인들은 1년에 한번 만져보지도 않는 거예요, 기능. 솔직히 없는 게더 좋을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이 원가를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다면 호장 혹은 잔고장의 요소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오히려 패들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 키가 없는 게더 좋을지 몰라요.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진짜 미친 듯이 달리거나 아니면 진짜 그런 거 좋아하는 극소수의 애들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중형 세단, 일반적인 세단 타는 사람이 패들 시프트를 만지는 일이 1년에 몇번 없어요. 저도 안 만져요. 저도 최근에 1년 생각을 해보면 만져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사고 나서 와 이렇게 기어 바뀌네 기어 바뀌네 이렇게 해보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를 조작을 한다고 해도 이게 특별히 뭐 기능적으로 완전 차단을 할수 있고 완전 매뉴얼 상태로 이렇게 달릴 수 있게 하는 이상이 아니면 이렇게 기어로 다운시프트를 하더라도 악셀을 좀꾹 밟아버리면 대부분이 이렇게 기어가 업이 돼버려요. 요즘 일반적인 대부분의 차들은. 그러니까 아주 스포츠성이 강한 소수의 차량들을 제외하면 패들 시프트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변속 그거 위에 그 토글키 형태로 이렇게 변속기 손잡이 위에 달렸다고 까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얼마나 깔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차면 저걸로 깔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하튼 저는 이제 쉐보레 더 말리부가 더뉴 말리부가 솔직히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기존보다는 굉장히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아 그리고 이게 40몇만 원인가를 내면 더뉴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보증도
5년 10만 킬로까지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다 완전 5년 10만 킬로까지 다 줬지만 지금은 파워트레인 계통만 5년 10만 킬로 주고 무상 보증 기간을,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품들은 3년 6만 킬로까지예요. 여기에서 45만 원인가 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내고 그 케어 프로그램을 가입을 하면 그 일반 부품도 5년 10만 킬로까지 보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5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하면 전체 차량 전체를 5년 10만 킬로까지 보증을 하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급적이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길었는데 돌미오 말리부 그 1.35 터보 1.35는 잘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내구성이나 뭐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걸 단순히 상품성에서 보면 굉장히 완벽한 차가 나왔다. 이제는 소나타나 이런 것도 1.2, 1.3 쪽으로 내려가야 될 시점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다음 소나타 나오는 건 1.1, 1.2 정도까지 엔진 사이즈가 다운사이징 된 어떤 라인업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에코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현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하이브리드를 더 팔고 싶을지도 몰라요.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주절주절 한국 GM 그리고 더뉴 말리부에 대해서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